내가 피고인의 재정 신청을 기각시킬지 살펴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익명 전화입니다. 재판연구원 B씨가 전화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아마 피고인일 겁니다. 교도소에서는 서명 전화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아니야, 우리 엄마야. 내가 말했다. 아,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왜 서명 전화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B씨가 수화기를 손으로 잡으며 물었다. 엄마는 지금 내가 통화하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퍼디타가 저지른 짓을 알아채신 게 틀림없어. 판사님의 따님 퍼디타시요? B씨가 수화기를 가슴으로 맞고 물었다. 어린 딸이 있는 그분 말씀인가요? 아니, 그 애는 비올라고 퍼디타는 작은 딸인데 어린 딸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애지. 작은 따님이 무슨 일을 했길래요? 사이클리스트에 가입했어. B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멍한 얼굴로 날 쳐다봤지만 설명해 줄 기분이 아니었다. 물론 엄마와 통화할 기분도 아니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실지는 뻔해. 엄마한테 왜 이야기를 안 해줬는지 따질 테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실 거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해봤거든. B씨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판사님이 법원에 가셨다고 전할까요? 아니야. 내가 수화기로 손을 뻗었다. 어차피 조만간 엄마랑 이야기를 나눠야 해. 수화기를 받았다. 안녕, 엄마. 트레이시! 엄마가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퍼디타가 사이클리스트가 됐단다. 알아요. 근데 왜 나한텐 얘기 안 해줬니? 퍼디타가 자기 입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퍼디타가? 엄마가 콧방귀를 뀌었다. 걔는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줄 거야. 내가 뭐라고 할지 뻔히 아니까. 사돈한테는 이야기 했겠지? 시어머니는 지금 미국에 안 계세요. 이라크에 가셨어요. 지금 이라크가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주려 열심이라는 사실은 이 총체적 난국에서 유일하게 좋은 일이었다. 이라크가 그 전까지 보여주었던 자기 파괴적인 성향 덕분에 현재 시어머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전화 서비스가 안 좋은 곳에 계셨다. 그러므로 내가 전화를 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통화가 안 되더라고 우겨볼만 했다. 시어머니로서는 내 말을 믿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방은 사담 후세인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고난과 굴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는 퍼디타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점에 일을 저질러줘서 행복할 지경이었다. 이때가 아니었더라면 퍼디타를 죽여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이라크에는 무슨 일로 갔다니? 엄마가 물었다.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문제를 협상하러 가셨어요. 손녀가 자기 인생을 말아먹고 있는 와중에 말이냐? 엄마가 뜬금없이 물었다. 비올라한테는 얘기했니? 엄마, 얘기했잖아요. 저는 퍼디타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걔는 비올라한테도 얘기 안 했을 거야. 오늘 아침에 캐럴이라는 환자가 전화해서 자기한테 숨기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나한테 따지더라. 난 처음에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어.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대요? 자기 딸한테 들었다더라. 그 사람 딸이 작년에 사이클리스트에 가입할 뻔했거든. 가족들이 탈퇴하도록 설득했지. 엄마가 나를 꾸짖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캐럴은 의사협회가 안매 내 노래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견하고도 감추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네가 나한테 얘기 안 해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구나, 트레이시. 그러자 나는 비시더러 내가 법원에 갔다고 엄마에게 말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 말했잖아요. 엄마한테 이야기할 사람은 퍼디타라고요. 어쨌든 그 애가 결정한 일이잖아요. 어, 트레이시,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마가 말했다. 해방 이후 자유가 처음으로 꽃피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모든 것이 바뀌리라는 희망을 품었었다. 즉, 불평등과 가부장제, 그리고 맨홀이라는 단어와 3인칭 단수 대명사를 없애려고 했던 유머 감각 없는 여자들이 어떻게든 사라질 줄 알았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아직도 남성이 여성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며 아직도 언어학에서는 허스토리가 의미론의 풍경을 망치고 있고 아직도 엄마는 나를 어린애 다루는 말투로 오 트레이시라고 부른다. 그의 결정이라니. 엄마는 말했다. 너는 멍청하게 서서 네 딸이 인생을 망치는 꼴을 보고 있을 작정이라는 거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걔도 이제 22살에 정신 멀쩡한 성인이라고요. 정신이 멀쩡한 애라면 절대로 이런 짓은 안 했을 거다. 퍼지타한테 탈퇴하라는 이야기는 해봤니? 당연히 했죠, 엄마. 그래서? 성공 못했죠. 사이클리스트가 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 게야. 법원에서 강제로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탈세뇌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사이클리스트 단체를 세뇌의 혐의로 고발한 건 어떠니? 너는 판사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엄마, 법에서는 그걸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애초에 자기 결정권 덕분에 해방도 가능했던 거라서 법으로 퍼디타를 막기는 힘들어요. 그의 결정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관한 모든 기준에 부합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결정이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성인의 결정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내 진료에 끼친 영향은 어떡하니? 내 환자 캐럴은 회피장치가 암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어. 엄마의 진료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효과로 간주해요. 간접흡연처럼요. 그걸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엄마,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퍼디타에게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완벽한 권리가 있고 우리한테는 간섭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자유로운 사회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우리는 퍼디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다. 퍼디타가 내게 전화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던 건 애석할 따름이다. 내가 퍼디타에게 한 말이라곤 엄마가 내게 했던 바로 그 말투로 오 퍼디타 뿐이었다. 이건 전부 다 네 잘못이야. 엄마가 말했다. 퍼디타에게 회피장치 위에 문신을 새기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잖니. 나한테 자유로운 사회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라. 내 손녀가 자기 인생을 말아먹게 놔둬야 한다면 도대체 자유로운 사회가 뭐가 좋다는 거냐? 엄마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화기를 B씨에게 건넸다. 저는 따님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사님 말씀이 아주 좋았어요. B씨가 판사복을 내밀며 말했다. 그리고 따님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요. 탈세뇌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줘. 내가 소매에 팔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그리고 사이클리스트 단체가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는지도 조사해줘.
세뇌, 협박, 강압 같은 것들 말이야. 전화가 다시 울렸는데 또 익명 전화였다. 여보세요? 전화 거신 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B씨가 조심스럽게 묻더니 갑자기 친근한 말투로 바뀌었다. 잠시만요. B씨가 수화기를 손으로 막았다. 판사님, 따님 비올라십니다. 내가 수화기를 받았다. 안녕, 비올라. 방금 외할머니랑 통화했어요. 비올라가 말했다. 퍼디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못 믿으실 거예요. 글쎄, 사이클리스트에 가입했대요. 안다, 내가 말했다. 알았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이야기 안 해줬어요? 말도 안 돼. 엄마는 항상 나한테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해줘. 버디타가 자기 스스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농담하세요? 걔도 나한테 절대로 얘기 안 해줘요. 눈썹 이식 수술을 했을 때도 나한테는 3주 뒤에나 말해줬고 레이저 문신을 했을 때는 아예 말도 안 해줬어요. 트위즈가 나한테 얘기해줬지. 엄마는 나한테 이야기해줬어야죠. 친할머니한테는 말씀드렸어요? 네 친할머니는 바그다드에 가셨다. 내가 말했다. 알아요. 비올라가 말했다. 제가 전화해봤어요. 비올라, 그러면 안 돼. 난 엄마하고 달라요. 엄마, 난 중요한 문제들은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든. 나는 충격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약간 멍한 상태가 되어 물었다. 할머니하고는 통화 못했어요. 전화 서비스가 엉망이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랑 연결됐다 끊겼는데 다시 전화했더니 시내 전체가 불통이라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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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도 알 권리가 있어요. 엄마, 트위지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요. 트위지는 퍼디타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퍼디타가 눈썹 이식을 했을 때도 트위지도 LED 전구를 눈썹에 붙여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떼어냈는지 몰라요. 트위즈도 사이클리스트에 가입하겠다고 그러면 어쩌죠? 트위즈는 이제 9살밖에 안 됐잖니. 그 애가 회피장치를 해야 할 때가 되기 훨씬 전에 퍼디타가 사이클리스트를 그만둘 거야. 나는 제발 그러기를 바란다고 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퍼디타는 1년 반 전에 한 문신을 아직도 지겨워하지 않았다. 게다가 트위즈는 퍼디타보다 훨씬 똑똑하지 않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엄마, 근데 퍼디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얘기 안 해줬어요? 했어, 내가 말했다. 불편함과 불쾌감, 불안, 고통까지 다 얘기해줬다. 퍼디타는 꿈쩍도 안 하더라. 걔는 그게 재미있을 것 같대. B씨가 시계를 가리키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법정에 가실 시간이에요. 재미라고요? 비올라가 말했다. 내가 그걸 겪는 모습을 퍼디타가 봤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난 가끔 걔가 완전히 뇌사 상태에 빠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퍼디타를 금치산자로 판정하거나 어디에 가둬놓거나 뭐 그럴 순 없나요? 안 돼. 나는 한 손으로 판사복의 지퍼를 올리려고 낑낑대며 말했다. 비올라, 나 지금 가봐야겠다. 법정에 늦었어. 나도 퍼디타를 그만두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유감이야. 그 애도 이제 이성을 갖춘 성인이잖니. 이성이라고요? 비올라가 말했다. 엄마,
걔는 눈썹은 번쩍거리고 팔에는 커스터 장군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레이저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애예요. 나는 전화를 비씨에게 건넸다. 비올라한테 내가 내일 얘기하자 그랬다고 전해줘. 판사복의 지퍼를 채웠다. 그리고 바그다드에 전화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전화가 불통될 것 같은지도 알아봐. 나는 법정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앞으로 익명전화가 오면 받기 전에 먼저 국내 전화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해.